자자자자 이제 제가 포켓몬 카드에 입문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어요. 최근에 드디어 포켓몬 카드 9세대 칼렛과 바이올렛 그게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. 스타팅 포켓몬이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데 저는 상당히 커였던데요. 아, 이 9세대 포켓몬은 또 오픈필드로 나온다는데 기대가 됩니다. 현재까지 제가 포켓몬 카드 컨텐츠 제작해서 쌓인 게 좀 되더라고요 이제. 아, 첫 번째 카드팩 기억나시나요? 백은의 랜스. 뭣도 모르고 그냥 무지성으로 깠는데 거기서 초대박으로 특이 카드가 뿅 하고 튀어나와 버렸었잖아요. 오늘은 그 첫날의 영광을 되살리고자 합니다. 빠밤! 저번에는 백마 버드렉스가 주인공이었지만 이 치르기 가이스트 흑마 버드렉스가 주인공이에요. 아, 제가 오늘 이 팩을 고른 이유, 흑마 버드렉스 특유 카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예뻐요. 나 보자마자 반했잖아. 그냥 퀄리티가 역대급이던데요? 그 주변 반짝반짝 하는 거 보면서 아, 이거는 무조건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이 잔뜩 들었습니다. 도맥특일 제발 등장해다오. 카드팩 오픈! 진짜 이 박스에서 팩 꺼낼 때가 기대감이 제일 높아. 아, 요새 카드팩 좋은 게 계속 마지막에 떠요. 카드가 왜 이렇게 유튜브까지 잡아주는지 모르겠어. 자, 첫 번째 카드팩 바로 오픈. 와우. 아, 이제 카드깡 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어. 이제 한 팩도 이거 처음에 까기 겁나 힘들었는데 바로 나오잖아. 어, 근데 뭐야? 뒷발적이는 거 뭐야? 시작하자마자 특일 등장하고 컨텐츠 종료? 하하하. 꼬라빠덕 바닥바닥 골비람스 두꺼비스 칼라만으로. 흑마 버드렉스. 생각해보니까 흑마 버드렉스 VMAX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어디서 나왔죠? 불클맥에서 겁나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. 일단은 첫 번째 팩에서 바로 불클맥 등장해주면서 나이스. 뭐야, 꼽 있나? 어? 또가스 오 골비람? 와! 세레비 VMAX! 얘가 환상의 포켓몬인가 그러지 않아요? 제가 지금 세레비가 제가 뽑은 것 중에서 한 개도 없었는데 이렇게 때마침 딱 등장을 해주네요. 이거 개이득인데? 아, 오늘 이거 뭐냐? 왜 팩이 앞에 싹 몰려있어 또? 아, 어째 저번 EV 때랑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. 여기서 또 나오면 진짜 핵 레전드인데? 에이, 또 나오진 않겠죠. 불화살빈. 오, 되게 반가운 애들도 보이네. 얘도 꽤나 초창기 세대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3세대였나 4세대였나 익숙합니다. 도토링 때때문요. 그래, 앞에 연속으로 두 개나 나와버렸는데 시작부터 나올 리가 없죠. 이거 싹 몰려있을 리가 없어. 오, 고스 귀엽네. 이러면은 팬선까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. 고스 입세코스 꼬라파덕. 어? 오늘 뭐야? 누구니? 제라우라 부이! 멋있네. 아니, 나 요새 등장 확률 뭐야? 거의 한 팩에 한 개씩 나오는 느낌이야. 그러면 지금 VMAX 두 개가 나왔고 제라우라 더블 레어 하나 나왔으니까 슬슬 뭐지? 나올 만한 게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? 오, 야, 크레세리아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예쁘냐? 크레세리아는 4세대 블랙앤화이트에서 등장하는 건데요? 그래요, 이제는 일반 레어 카드 말고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? 다 누구신가요? 특기를 하나만 줘요. 어림없는 소리 줄무며. 아니, 칼라만으로 얘도 은근히 많이 보이더라. 다른 카드팩에서도 되게 자주 봤어. 갈 길이 멉니다, 빨리빨리 갑시다. 오, 뭐야, 뒤에 또 빛나는데? 오늘 뭐지? 요새는 앞에서 딱 나와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큰 거 하나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 많이 보여. 또 가스 어기지결 고비람. 이게 도대체 뭔가요? 누구세요? 에리본 불화살빈 니아. 아, 니아가 여기서 나오는구나. 니아도 이거 서포터 카드 되게 예쁘던데. 카푸 누지느. 하, 오늘은 과연 진짜 특이할 하나만 떠져도 초대박인데. 아, 안 나오나요? 나 진짜 그 VMAX 특일이 너무 갖고 싶어. 오, 골덕. 그 멍청이 고라파덕에서 어라 바닥 바닥 딱 진화하면은 약간 힘슬진처럼 핵잘람으로 변신하는 그런 느낌?
뭐야 또 나오네? 뭐야? 오 사랑둥이 재물 앞쪽에서 받쳐주고 카틀레아 이어서 헬로. 야, 이거 오늘 진짜 초면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 이거. 야 이거 뭐 기계 포켓몬까지 나와요 이제? 야 이게 약간 박스 깡할 때 어느 정도 패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깜깜이 자 깜깜이 레디안 화살 꼬빈스 야 설마 나왔니? 너 누구야? 설마 특이 카드인가 이거? 굿락! 아, 세레비 SR? 아 이게 세레비 얻고 싶기는 했는데 뭐 SR 이쁘긴 하네 귀엽다 아 특이 카드인 줄 알고 순간 심장 떨렸네 아, 이러면은 이번 팩은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요? 그래 세레비는 없었으니까 너 이쁘니까 봐준다 자 두 번째 오케이. 이게 메인이지 사실 여기서 큰 거 올 거예요 빠르게 갑시다 시작부터 좋은 게 떠줄까요? 넌 못 지나간다 어우 여기도 이거 이렇게 앞에 다 몰려있냐? 에블리 어서오고 에몬가 모던 단계 메타그로스 V 맥스 아까는 V였죠? 그래 V 뽑았으니까 V 맥스까지 나와줘야지 누구니? 해피너스 V 해피너스? 잠깐만 해피너스 특이 있잖아 어? 오케이 좋아 이러면 나쁘지 않아 어쨌든 저는 계속 컬렉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복 카드만 아니면은 새로운 카드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 여기서 특이 하나만 제발 흐름 이어 가보자 아 이제 좀 많이 겹치네 이제 진짜 슬슬 아 근데 퓨전 아츠 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 나 진짜 퓨전 아츠는 역대급이었거든 그렇게 안 나오는 팩은 처음 봤었어 거기서 뮤 특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초대박이에요 아 근데 뮤 특일도 갖고 싶긴 하던데 그것도 워낙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흑마 버드엑스 V가 나와버렸네요 나 V는 처음 보는데 나 근데 솔직히 V맥스보다 왜 V가 더 예쁜 것 같냐 할 수 있잖아 저번 백마 버드렉스 특일이 나왔는데 흑마도 특일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? 얍! 어! 노릴타! 세하다 어째? 야 이 처참한 광경을 보세요 아직까지 뭐가 제대로 안 나왔어 아 지금까지 세레비 말고 건진 게 없어 이게 정상이긴 아 그동안 너무 잘 떴다 목파티네 큰일이다 어 이제 진짜 4팩 남았는데요? 야 요새 왜 이러.. 아니 5팩인가? 아 5팩 남았네 요새 왜 이러죠? 항상 후반부에 나오네 원래 이랬나? 원래 잘 나올 때는 그냥 앞부분에서 그냥 바로 팍 튀어나올 때도 많았는데 아 이제 몇 팩 안 남았는데? 엄마 아 또 싱 적당히 하자 오! 탄세팩!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진짜 SR 중복만은 안 된다? 또랩이 나오면 나 울 거야? 선 넘는 거야 이거 보송송 퍼프니? 오케이 퍼프니 나왔고 이거 완성 깜깜이 전용스 에에? 마지막으로 나온다고? 자 두 번째 팩 자 마지막 단 두 팩 여긴가? 이건가? 여기 같은데? 뭐지? 포프니 탐리스 메리프 뭐, 뒤에 반짝이는 거 뭐야? 설마! 설마! 울트라! 아니야 여기 한 팩 더 줄 거야 더 있잖아 그치? 에이 나 울트라 레어인데 설마 저게 나온 에이 아니지 그러지 마 흑마 특이라